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볼 거야. 이제 또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어찌됐건 AP 마이크로 매크로는 AP 두 과목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드밴테이지야? 왜 어드밴테이지인지 얘기해 줄게요. 잘 봐봐. 근데 이두 과목을 한 번에 공부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혹시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한 매년 3월달, 4월달 되면 올라와. 그 우리 마스터풀의 질문 게시판에. 그쵸? 난 그런 친구들한테는 약간 워닝은 나중에 해보고. 두 과목이잖아요. 그 AP 두 과목 인정받으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쌤이 실라버스 갖고 왔어. 마이크로 실라버스, 매크로 실라버스예요. 그쵸? 근데 봐봐. 유닛 1이, 베이직 이코노미 컨셉이 똑같아. 그쵸? 그리고 사실은,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유닛 1의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이 디맨드 서플라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에서는 이걸 유닛 2로 뽑았는데. 뭐야?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를 시험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 정도 될까? 얘는 왜냐면 이거, 이 컨셉이 얘는 그 FRQ 주관식으로도 나오거든. 됐어요? 물론, 선생님이 두 과목 다 가리킨가 두 과목 다 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 당연하죠.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이니까 내가 지금 마이크로적으로 막 생각하는 걸 배웠어, 써니한테. 마이크로는요,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하는 거죠. 이코노미 액터들인 컨슈머랑 프로듀서들이 어떻게 액팅을 하는지, 왜 경제 활동을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야. 그쵸? 매크로는 뭐냐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웠던 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국가적인 시각으로 봐. 그럼 이렇게 이코노미 액터들이 그 나라 전체의 국가 경제를 만드는데, 그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니? 못 돌아가는 거니? 그럼 만약에 경제가 못 돌아가면, 가버먼트가 어떻게 임발반?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배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큰 그림 보는 겁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다할 거라면 한 해에 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요. 학교에서 GPA 과정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짜여져 있을 거예요. 11학년 뭐첫 번째 시메스터에는 마이크로, 두 번째 시메스터에는 매크로. 그런 친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러면 공부 분량은 어느 정도 돼요? 다른 AP 과목에, 여러분, 내가 다른 사이언스 과목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이런 거 봐봐. 얼마나 어려워. 난 모르겠더라고. 피직스 웬일이야.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몇 시간 공부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빨리 그 마스터 프렙 들어가서 쌤이 찍어놓은 개념 강의 시간 봐보세요. 뭐야? 그거 봐보시고. 근데 그 시간을 딱 봤을 때, 생각해봐. 이게 인강이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우리 지금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개념 그 찍은 강의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래, 25시간이야. 25시간이면 나 이거 언제까지 마이크로 개념 강의 완성할 거야? 나누기 내가 한뭐 일주일 만에 할 거야? 그럼 7로 나눠보세요. 그럼 하루에 3시간씩 들으면 돼. 4시간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라서 공부 분량을 체크해 보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문제풀이 강의 당연히 봐야죠. 개념만 보고서 문제풀이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럼 문제 못 풀어. 그럼 문제 적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문제풀이 강의 딱 오픈해 봐. 몇 시간 딱 나오죠. 그럼 나 하루에, 나 이거 얼마 만에 끝낼 거야. 나누기 해. 해서 계획을 쫙 세우세요. 그럼 내가 공부 분량 내가 알수 있잖아. 남들 얘기 뭐 하러 들어요. 남들 얘기 정확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됐어? 그래서, 공통 범위가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 내가 조금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눠서 보셔도 되는데, 학교에서 이번 학년에 다 하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릴레이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질문도 클리어 됐나요? 자, 다음 질문에서 뵐게요.